네,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구조 대원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119 구조단장 이동선 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가 많습니다. 예. 예, 도착을 언제 하신 거죠? 예? 우리 구조단이 언제 도착했죠? 아, 예. 우리 어제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 뭐 일본 내에서는 우리 구조단이 좀 빠르게 도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자, 일본 현지 상황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참담한 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직접 예.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현지는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던 모습보다는 훨씬 심각하고 네.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아. 네, 혹시나 일본 현지 교민들과 만나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지금 교민들 만난 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네. 직접 이 사망자들도 수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명, 뭐, 특히 생존자 탐색 구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이제 쓰나미가 지난 지가 며칠 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주로 사체 인양 쪽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센다이에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는 어떻게 지진 해일 피해가 상당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일본에서 뭐 지진으로 인한 그 쓰나미 피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본 현지 여론이라든지 국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일본 역에서는 대부분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그에 상당히 따라서 조용한 그런 편입니다. 예. 네. 지금 구조단이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 구조단들도 센다이에 지금 도착을 했나요? 예,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구조들을 파괴하고 있고 예.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 장소에도 여러 나라가 지금 같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이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구조 활동을 벌이기도 하는 건가요? 현재 각 나라마다 네. 그 연계해서 활동하지 않고 다른 지역들을 배분받아서 지금 구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아. 네, 이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서 우리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이 방사능 피폭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비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나요? 지금 뭐 방사능 오염 관계에 대해서는 네. 그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그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방사능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은 현재 네. 위험 상태는 아닙니다. 예. 지금 그119 구조 단장으로 지금 센다이에 가 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어떤 그 구조 활동과 지금의 구조 활동을 비교하자면 그 정도가 어느 예. 정도입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히 장비들도 좋아졌고 예. 또 대원들도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구조 활동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샌드에 가기시기 전에 뭐 IT 대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파견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상당히 많은 재난 현장에서 네. 구조활동을 펼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억하자면 뭐 IT 지진이나 수천성 대지진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 지진 예. 활동의 지진 활동 이후의 구조 활동과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수천성이나 IT 같은 곳은 그 지진으로 인한 그런 뭐 붕괴 사고지만은 네. 이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그 순환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은 네. 그런 형태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더 힘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지진 대참사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어느 상황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본 여기서 정부는 현재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복구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최악의 사태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고 그 있죠.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뭐 들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아마 그 인근에서 지금 원전이
통제불능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거주하고 샌드에서 거주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다 대피소에 다 가 계신 건가요? 샌드에시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예. 그 인구가 약 한 100만 명 되기 때문에 네. 샌드에시 전체적으로는 그 시내 쪽은 피해가 없고 네. 샌드에 외곽 그 해안가 쪽이죠. 예. 있는 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이제 대피소에 대피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 그 상당히 피해로 변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다 그 정부에서 마련한 그 대피소에 가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구조 단장으로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고 도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전기 공급이라든지 에너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예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공급을 해주고 또 우리 현재와 같이 구조 활동도 상당히 많은 희망이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현물로서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떤 발전 선비라든지 이걸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성 중앙 119 구조단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